이번 시간은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것을 음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고요. 음의 이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 텐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말은 이태리 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말고 티라고 한대요. 그리고 도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영어로는 도를 시, 레를 디, 미를 이, 파를 에프, 솔, 지, 라, 에, 시, 이. 다시 도는 시가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어, 한글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를 다 장조라고 이렇게 불러주게 돼요. 도를 다 장조, 레를 라 장조, 마 장조. 그래서 다라마바사 가나다. 그러면은 가를 그냥 도에다가 가로 해주면 가나다라마바사 하면은 참 편할 텐데 왜 도를 가로 안 하고 다로 했을까요? 다시 정리해 보면 시 다 여기를 그냥 가로 했으면 좀 편할 텐데 도를. 음악은 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리고 피아노를 보게 되면 가장 낮은 음의 건반의 이름이 A가 됩니다. 라라는 음을 갖고 있고요. 그래서 피아노에서 가장 낮은 음이 라기 때문에 가장 낮은 음을 A로 출발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라는 A가 된 거고 그 가장 낮은 음을 우리도 첫 번째 한글이 가 이런 식으로 맞춰놓은 거죠. 이런 정도의 이론을 참고하셔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계가 이렇게 C, D, F, G, A, B, C 또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장조로 나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다가 이걸 싹 지우고요. 여기다 이런 말을 썼어요. 여기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삭제를 딱 해서 네. 자 영어로 제가 여기다가 F, G, D, C, E, D, A, C 이렇게 딱 그렸을 때 F는 뭐다? 파, 솔, 레, 도, 미, 라, 미, 시 라고 이런 식으로 딱 영어와 이 한글이 딱딱딱 들어맞을 수 있도록 훈련이 되셔야 돼요.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네 이렇게 퀴즈를 내면 바로 얘는 레, 솔, 시 도, 나, 미, 파, 도 이런 식으로 음정이 술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영어로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. 영어와 한글이 같이 사용될 수 있게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C, D, E, F, G, A, B, C는 한글로 도, 레, 미, 파, 솔, 라, 시, 도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. 이 도라는 것은 가장조가 아니라 다장조가 된다. 네.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해가 되셨나요? 그래서 참고하셔서 영어와 이 한글, 한국말인 거죠. 네. 장조가 아닌 C는 도다, 레는 D다.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 퀴즈 내드릴게요. 준비. 이거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10초 뒤에 정답을 입력할게요. 뭐 화면을 정지해놓고 핸드폰에 정답을 쓴 다음에 아니면 컴퓨터에 정답을 쓰신 다음에 저의 답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정답을 입력하겠습니다. 네네. 순간적으로 렉이 걸렸어요.
렉이 너무 심하네요. 네,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영어와 한글을